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. 한국구세군이 전국 각지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연말을 따뜻하게 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구세군 대구경북지방본영은 교계 지도자와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2021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.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선냄비 빨간통이 펄펄 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행복을 전하고 이렇게 잘 쓰여가는 그런 가을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구세군 사업에 활창 100만원을 넣고 어른들의 인사 말씀과 함께 2021년 자선냄비 시도 더 많은 모금을 모아줘서 따뜻한 나날을 종소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. 기도해 주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네, 제가 미리 좀... 이제 추운 겨울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